네. 지금 고향 부산을 떠나셔서 제주도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원래는 제가 첫 사역지는 필리핀에 사역을 했고요. 네네. 아이들만 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학생들, 필리핀에서 한 20, 30명 되는 아이들 만났는데, 1년 정도 하니까 애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고, 네네. 제가 부산 또 포항에서 아이들 한 100명 되는 아이들 했는데, 막몇년 지나니까 한 250명씩 되고, 부산에서 뭐 산성교회라는 교회에서도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가 그때 아이들 한 100명쯤 됐는데, 대형교회, 앞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와 부산교회가 다큰 교회였어요. 한 7년 사역하니까. 열심히 제가 열정 있게 사역했지만,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 내가 더 이상 대형교회 사역하면 사꾼될 수도 있겠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사라지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지를 떠올렸죠. 필리핀에서. 그때처럼 청소년들 한 2, 30명 되는 교회, 중고등부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겠다. 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필리핀, 아, 그 제주도에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 제주 중심교회, 김희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포항에서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참 먹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뭐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도 1위, 뭐 흡연율도 1위, 뭐다 1위인 거예요. 예. 안 좋은 게. 좀 처음 듣던 얘기였죠.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시는 말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런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다. 근데 제주도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젊은 사역자가 별로 없다. 권지전도사, 전도사 때 권지전도사 한번 배팅해볼 마음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배팅해봐라. 배팅아, 예. 제주도로 와라. 저는 담임 목사님이 도망용어를 쓰냐. 목사님 배팅. 속으로 밥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네네. 그게 도망용어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서.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제가 절친이었던 허진일 목사라고 부산에 있는 그 네. 친구가 같은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듣고.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호텔로 가다가, 아내, 지금 있는 교회도 대형 교회고, 서울에서 우리 소개한, 누가 소개해서 가자는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가도 갈 사람들이 많고, 이로써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 사역자가 많이 없다는 다음 사역자가 가면 어때라고 질문했어요. 아내가 너무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베트남에서도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로 딱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메일을 썼죠. 목사님,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따로 비행기 딱탈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위에서도 가지만, 제가 전체,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을 품고 갑니다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사역을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미자립교회 수련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네. 몇년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2년 지난 다음에 학교를 해야 되겠다. 원래 학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론 지금 한 달란트 학교는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 달란트가 모으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섞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아내도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하자.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왜냐면 부산에서 해야 된다. 네네네. 내가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고, 함께 도와줄 사람도 부산에 있고, 익숙한 곳. 예, 그 재정을 함께 보탤 사람들도 다 부산에 있는데, 제주에서 안 하겠다. 근데 오늘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친구, 학생들 데리고 어떤 이제 예배 모임에 갔어요. 그때 네. 창의팀이 왔어요. 마커스, 아. 디사이플스, 뭐 이런 팀들이 다온 거예요. 워시 빌더스. 네네. 저는 뭐 전도사고, 뭐, 겸손하지 않게 앉아 있었죠. 아이들 네. 은혜 받으라 하고. 근데 그때 정신호 목사님이, 디사이플스에, 네. 정신호 목사님이, 예. 저 마커스에 부르신 곳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왜 디사이플스가 마커스 노래를 부르냐. 그렇지, 부를 수 있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의 히트곡인데. 네, 남의 히트곡을 왜 부르고 있냐 예. 생각했는데, 네. 그때 찬양을 탁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찬양을 탁 부르고 있는데, 아, 이 부르신 곳이란 말이 갑자기 제주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다가, 아, 내가 제주도 땅을 품는 마음이 필요한데, 늘제 마음 안에, 늘 부산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제주도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2, 3년 지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제 마음 안에, 내가 너를 부른 곳이 제주도다, 이런 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는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서 사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네. 다못 꿇는데,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의 엎드리다시피 했죠. 한 제가 오늘 제주도가 부르신 곳이라 믿고, 왜냐면 제가 학교를 하는 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를 시작하면 제주도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제 친한 친구들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지인들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제 안정감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제 안정감을 하나님이 딱 질문이, 네 안정감이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달고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인 거 알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안정감이죠 고백을 딱 하니까 아 제가 제주도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오늘 제주에서 처음 예배한다. 아, 2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냐고 예배 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아. 기도 인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제주 땅을 품고 기도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품고 기도한 게 아.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도 참 내가 10년 있을지 평생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제주 땅에서 제주를 품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나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장소가 있냐 없습니다. 돈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